둘, 셋! 안녕, 워너비! 안녕하세요, 워너비입니다! 후, 저희가 드디어 워너비 TV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했죠? 네. 기다리고 계셨죠? 네! 네! 오늘 뭐하죠? 오늘 저희가 워너비 TV에서 이제 다양한 주제로 매주 여러분을 찾아뵐 건데요. 오늘은 1화니까 특별히 저희가 먹고 싶은 거 준비했어요. 짠! 라면 대결! 라면을 준비했는데요. 라면 배틀을 뜰 거죠. 네. 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 맛을 보실 순 없겠지만 이거를 보시고 비주얼과 그리고 저희끼리 좀 맛 평가를 해서 승부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워너비 TV를 보시고 이렇게 댓글로 승자, 패자를 나눠주시면요. 저희가 또 저희 연습실에서 따로 패배자한테 벌칙을 때릴 거예요. 오빠, 좋아! 제가 맞게 생겼네요. 그럼 이제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여러분! 워너비 TV 시작합니다! 안 되면 징거 안 되면 깍두기 안 되면 깍두기 아이고 아이고 싫은데 난 파기도 잘 못네 그러면 이 사진 여러분께 드릴게요 배고프잖아. 이런 걸 많이 먹는. 그러면 부재료를 많이 먹는데. 그러면 배가 부르죠. 포만감을 주죠. 와 맛있겠다. 여러분 언니 물은 얼마나 넣었죠? 물은요 처음보단 좀 적게 넣어야 돼. 왜냐면 좀 익었잖아요 라면이. 그래서 안 그러면 싱거워지고. 계란도 넣었는데? 계란 좀 이따 넣을까요? 계란 한번 넣어도 맑아! 국물이 맑아! 역시 콩나물 저희 핵심 포인트예요 저희 시식할 사람을 제가 섭외하겠습니다 네! 맛있겠네요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대표님을 추천합니다 대표님 평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 노릇 와! 대표님입니다 연애다. 다다모전. 다다. 비벼먹어. 우리 멋쟁이 대표님. 앞접. 안 돼. 얼굴에 나오면 안 돼. 야, 먹어보니까. 네.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아, 직접 만든 사람 좀 시원한데? 솔직한 평가. 솔직한 평가. 솔직한 평가. 콩나물을 넣어서 먹는 건 내가 처음 먹어. 와, 진짜요? 근데 좀 시원한 면이 있어. 오, 정말. 맞죠? 튀지 않게. 정민님, 맛 평가 솔직 부탁하게 해주셔야 돼. 아니, 고기 더 맛있게 먹어. 와, 소리. 오메. 맛있어요? 왜요? 오메. 맛있어. 진짜? 안 돼! 진짜 맛있어. 진짜. 됐어, 내려놓으세요, 이제. 안 돼. 내려놓으세요. 그만 드세요. 다들 그만 드시라고요. 나도 먹고 싶다, 이거 근데. 근데 나 다 먹어봐, 혹시. 우리 이거 먹고 네. 몰래 먹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먹자. 아니 근데 진짜 상대편이에요 언니 상대편. 별로? 별로 상대편이에요 여러분. 아 여러분 상대편입니다. 솔직하세요. 콩나물. 네. 저희 아 근데 맛있어 보여요. 제 대표님과 저희. 정민님이 좀 배가 고프셔. 허기짐으로 인한. 난 지금 배가 그냥... 불러서 별루? 왜 또 하듯이 작은데? 계속. 아, 계속. 소미 양이 너무 많어? 아니야, 난 안 먹여도 돼.
그게 포인트야, 그게. 좋아, 좋아. 별로. 짠! 그래서 아미, 일명 아미새. 아미새의 라면 만들기! 만들기! 저희 멤버, 조기한테 깍두기씨. 저희 멤버 중에서 저희 둘이 가장 라면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자신 있습니다. 예, 앞서 정민님과 조준님이 너무 라면을 많이 드셨어. 바람에 많이 드셔서 제가 좀 약간 부담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잘할 수 있지. 내가 제일 부담된데. 잘했어. 수고하 엄마 진짜 정말 깍두기 같다. 너 자꾸 그러면 아, 저 신경 쓰지 않아. 속도를 맞는다 너. 너무 물 버리지 않았어? 버터 넣어가지고. 자, 여러분, 볶음면처럼. 중요한 부분 투하합니다. 우! 와. 이걸로 딱 짜. 와. 와, 맛있다. 대박. 대박. 와, 대박. 와, 이런 거 처음 보네. 맛있게 해라. 보다 보다. 와. 맛있게 드신다. 어때요? 맛있어요. 와. 대표님, 콩나물은 기억도 안 나죠? 안돼! 맛있어요. 역시. 자, 이제 정민님. 우리 정민님, 오세요. 저기세요. 가져와도 돼, 이거? 네, 가져가세요. 카메라 맛도 함께. 출입. 이거 한번, 와, 헐. 와, 진짜. 이건 진짜다. 1g으로 하셨어. 일단 노른자가 살아있잖아요. 뭘 잘라서. 이게 볶음이라서 물이 좀 부족할 텐데. 진짜 맛있어. 진짜, 근데 진짜 맛있는 거. 맞아. 그러면 우리 너비들도 한 줄씩 한번 해봐요. 네. 한 줄씩만 먹어도 돼요. 한 줄씩. 사고. 먹을 줄 알아. 먹을 줄 알아. 어때? 맛있어? 진짜?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 나도 표현해주세요. 나도 먹고 싶다. 그래, 표현이야, 표현 좀 연습. 맛이 많이 나요. 아, 정말요? 라볶이? 라볶이. 아, 저 떡볶이 냄새가 났어. 먹어볼게요. 우리 리더 지우 언니. 계란 좋아하시니까 계란. 계란은 반 잘랐어. 다 먹자. 다 먹어볼게요. 네. 이게 해물이 말았으면, 야채 말았으면 더 맛있었겠다. 아, 맞아. 양상추랑. 맞아. 어때요? 마늘 막. 약간 태국 볶음면 같아. 태국? 매워. 너비들. 자, 이제 우리 후기. 아, 우와. 깍두기 요리 소미. 뭐 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성경. 소미가 사실 아까부터 저희 그 콩나물 팀 그리고 파 팀 할 때부터 얘가 이게 뿌시고 있더라고. 이게 약간 이게 뽑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너무 많이 먹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제가 끓이는 법이 있죠. 일단 뜯는 게 제일 중요해요. 1번 뜯어. 뜯어. 야! 잘 뜯어라. 잘 뜯어야 해. 나 진심 무서운 거. 잘 뜯어라. 잘 제가 손재주가 제일 없거든요. 근데 잘 뜯었어. 나쁘지 않아. 뜯고 꺼내고 털어요. 귀여워. 친구가. 야, 뭐야, 뜨거워? 아니요. 됐어. 수식하실 소미 친구분 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오, 야, 맛있다. 더 넣어. 네. 다 넣어도 될 것 같아. 네.
아, 원래 라면은 짜게 먹는 맛이 있죠, 그쵸 언니들? 아, 근데 저는 됐어. 안녕하세요, 제스트 신입니다. 저기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여기 있지, 여기 앉아 내 옆으로. 제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그거 부르라 했어. 세 분 머리 스타일이 참 다양하시네요. 저희 매니저님은 오늘 이발하셨네요. 매니저님 오늘 컨셉 3자. 오늘 같이, 같이 했는데. M자, M자. 네. 아, 인기 투표하자. 어디서 대체 어떻게? 어떻게? 너? 이렇게, 이렇게. 너? 아니, 나 빼고 난 남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남자라고 가정했어. 아, 그래? 이렇게 세 명의 남자가 있다. 그래? 그래? 아, 싫어. 그래? 아, 할 말. 한 명만 더 껴주라. 저런 경솔한 눈송이 같은. 경솔했어, 지금.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정민님이 그럼 카메라로 세 명 중에 수미를 남자로 가정했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정민님 중 스타일은? 갑니다. 전 한기웅 씨. 긴장하세요. 전 한기웅 씨 할래요. 저희 회사의 진짜. 비주얼 담당이신 네, 비주얼 담당이신 한기현 씨. 아, 원래 얼음부터 먹으라고 먼저 드셔보세요. 얼음부터 다 익었어요? 응. 맞을까요? 매니저님 그렇게 먹는 거 맞아요? 매니저님 군필자에 군필자는 예쁜 사람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응성. 왜요? 과장돼? 이건 과장이야. 빨리 드셔보세요. 군대에서 어떻게 먹어요? 그거 너무 예쁜 컵이야. 군대는 이런 게 없어요. 아 어떻게 먹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좀 뜨거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와, 어우 손. 원래 겨울에는 장갑 끼고 이렇게. 역시 상남자. 역시 아 장갑 여기 있어요. 장갑 어 있어요. 없어. 여기. 아니 겨울 그럼 놓치. 아 무서워. 소질 안 해요? 소질 것 같아요. 소질 것 같다. 오. 눈치? 뽀글이는 몰래 먹는 거니까. 아 몰래 먹는 거구나. 저기 서 있는 게 신기해. 손이 커서. 와. 뭐, 어. 과자 먹는 거예요? 과자. 원래 저는 조그맣게. 아 원래 어린 애들은 이렇게. 아 귀여워. 귀엽다. 저게 뭐야? 신세대 신세대. 그래서. 맛있게 먹어.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는데도 또 알고. 너무 여성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연이 과자죠. 약간 좀 불었는데. 아, 불었어? 이제 밑에 불었나 봐. 과자. 뿐 과자. 결론은 맛이 없는 걸로. 어, 손대 손대. 돼요. 저렇게 먹냐고 약간 이상해. 어, 진짜 잘했다. 맛있어? 괜찮은데요? 되게 괜찮, 네. 괜찮대요. 에이, 솔직하게 얘기해주셔야죠. 솔직히 맛없어요. 아, 역시. 맛있지, 신나. 아. 자, 이렇게. 다 똑같아, 다시. 우리 깍두기 윤소미의 뽀거리까지. 든든한 지원군도 같이. 네, 맛이 없다고 하셔서. 맛있어. 파, 저희 아미세 파 라면 1등. 파 라면? 이쪽 무슨 라면? 다이어트라. 네, 워너비 리얼리티 라면들이 대회 저희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1등 아민세 알죠? 알죠? 아민세. 그러면 어필 하셔야죠. 어필. 어필해봐 아미야. 이미 진 것 같아. 이미 많이 뽑아주세요. 알겠어요. 많이 뽑아주세요. 우리 뽑을래. 그래. 저한테 투표도 돼요. 다이어트 맞아. 맞아. 자, 여러분 한 명씩. 1위 한 사람 뭐예요? 아, 또 만들어줄게요. 그거 하나면 만들어줄게요. 진짜 맛있어. 오케이. 나도 투표해줄게. 또. 워너비 옵션 가서 먹어봐라. 일단 투표하실 거잖아. 아, 네. 저희 이제 다이어트 하셔야죠. 다이어트 하셔야죠. 오, 다이어트 라면. 합수단을 위해서. 오. 그럼.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라면을 하는 걸 했지만, 더 많은 주제, 네. 주제로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다음 주에 기대해주세요. 안녕.
아직 찬탕밖에 안 했어요.